지금 한양에 명나라 사신이 와 있다는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의 사절로 떠난 내등야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조선과 명나라가 사신을 주고받는 것은 무슨 연인가? 나도 그 점이 몹시 못마땅해서 사방으로 숨은 중에 있는 거요.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따르겠소? 말씀해보시오. 명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지 하나를 골라서 때려부숩시다. 아니됩니다. 지금은 강화교습이 진행 중에 있어요. 강화교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치자는 것이 아니가? 지난번 진주성에서의 승전에서 얻은 것이 많지라는가? 우리가 강화교섭에 응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싸움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할 자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 놔야 우리의 힘이 과시가 될 것이고 지금 한양에 와 있는 명나라 사신이 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다. 어떠시겠소? 어디 만만한 지역이라도 있소이까? 있지, 있다마다. 안강을 지키고 있는 명군이 좋아요. 이놈들은 그저 밤마다 술타령이거든. 알겠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겠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문을 여시오! 문을! 성문을 열어라! 예! 외적은 교활했다. 강화교섭으로 인해 전선이 포착되어 있는데도 외적들은 안강에 진을 치고 있는 명진을 급습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었다. 전쟁이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지. 허나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어. 지금 조선에서처럼 밀고 당겨야 강화교섭도 우리 쪽이 유리해지는 게고. 전하, 강화교섭이 끝나면 조선의 사도가 전하의 품으로 들어올 것이옵니다. 허허, 사도는 팔대에 겨우 반임을 알아야 한다. 아, 예. 근데 조선의 사도를 누구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조선은 이와 같은 청자 자왕이 많은 나라라 조선을 맡아 다스리는 대명은 부자가 될 것이 아니더냐? 덕전, 네가 가겠느냐? 싫은 게로구먼. 모든 대명들에게 알아듣게 일러두어라. 곧 논공 행산이 있을 것이라고. 공이 있는 자만을 골라서 조선을 다스리게 할 것이야. 또 한 해가 저물고 갑오년의 새해가 밝았다. 전쟁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셈이었고 조선 조정은 명나라와 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화교섭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계사 갑오년 사이에 다시 왜구의 침략을 겪은 다음이어서 무명 한필값이 쌀 두 대였으며 말 한필값이 쌀 서너 말에 지나지 않았다. 굶주린 백성들은 백주의 사람을 찔러 죽이고 부자와 부부가 서로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위에 전염병이 겹쳐서 길에는 죽은 사람이 서로 베개를 했으며 수금은 밖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성보다 두어 길이나 더 높았으므로
승도를 부르다가 매장을 하는데 을미년에 가서야 겨우 마칠 수가 있었다. 백성들의 처에 있는 사정은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처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복후에 수많은 무사들을 뽑아서 조련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입힐 옷이 있습니까? 배불리 먹게 할 군량이 있습니까? 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우리 조선의 사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씀이오이다. 우상대감! 바로 그것이 강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오이까? 바로 그것이 망국지변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글쎄 싸우자니까. 싸우기는 하되 사정은 제대로 알자 이 얘기예요. 세자 저하 드시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나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합니다. 영상대관과 기뇨한 의논이 있어서요. 예. 우리 조선이 강화교섭에 응한다면 그 뒤에 오는 사정은 어찌 변할 것 같습니까? 난국입니다. 지금 외란을 매듭짓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질 것이 아닙니까? 방금 대소 신료들과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우리 조선 조정의 신료들의 입에서 강화 소리를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라고 사료되옵니다. 무슨 연애를요? 외란 중에 있었던 상처가 너무 컸던 때문이 아닐런지요. 병법에도 있지를 않습니까?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종사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종사와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여도 무방한 것이 아니겠소? 하오나 명나라와 외국이 무엇을 어떻게 약조를 하고 강화 교섭을 매듭지을지 저희로서는 그 소상한 내막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영상께서는 정녕 그것을 짐작하지 못하십니까? 조선의 사직이 보존되고 국토 또한 보존이 된다면 명나라와 외국이 서로 무슨 약조를 한다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적이 완전히 철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씀입니다. 세자 저하의 말씀이 참으로 영명하시고 지극한 것은 사실이오나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입에 담는다면 국론이 양분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후일 그것을 발설하게 된다면 제가 발설할 것이니 세자 저하께서는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아이야 소소님 어서 오심. 드디어 조선 조정에서도 강화 교섭에 응할 기미가 있답니다. 아니 뭘?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갑시다. 무슨 소린가? 조선 조정에서 강화에 응할 기미가 있다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라니. 첫째는 조선 조정이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이겠고, 둘째는 조선 조정의 국론 분열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겠죠. 강화 교섭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조선 조정이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강화 교섭을 찬성하는 무리가 생겨난다면 조선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조선 조정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조선 땅덩이의 반이 아니라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오셨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강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허! 이건 조선 첩자로부터 들은 소리라니까! 아니, 이제는 조선 조정을 그리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이거야, 원! 나와 소선님의 의견은 그야말로 끝까지 다르구만! 어떠신가? 지난번 안강을 쳤듯이 이번엔 경주를 쳐보는 것이! 경고망동은 용납하지 못해요. 어허! 이건 경고망동이 아니라니까! 지난번 안강을 쳤을 때 명군은 기겁을 했고 우리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을 했어. 경주를 칩시다.
그렇게는 못해. 명나라의 진영을 다시 한번 때려부수면 조선 조정에서는 강화를 하자고 서두른다니까. 이것이 바로 국론 분열이요. 적군이 국론이 분열이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 천하의 소선님이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가? 딱 하고만. 난 어려서부터 대합전하의 수라에서 자라났어. 나는 싸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조선에서의 싸움은 나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또 명나라의 사정도 나만치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의 싸움은 나한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뭐야. 요컨대 조선의 사도.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니까. 조정은 지난 2월 초순 허욱을 진주사로 삼아 명나라로 보냈다. 그것은 외적들이 교활의 강화를 논의하다가 싸우고 싸우다가는 강화하자고 하는 탓에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과 명나라에서 외국에게 봉공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진주사 허욱은 영원위 총독인 고양겸에게 잡혀 있었다. 조선 조정이 무엇이건데 봉공이 되는지 아니 되는 일을 말할 수 있는가? 시생은 우리 조정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아니 된다는 것은 아니옳시다. 이런 못된 것이 있나? 다시 한번 묻는다. 어쩌겠느냐?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서 외국에게 봉공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받아오겠느냐? 말을 해라, 말을! 어찌하겠느냐? 네가 다시 돌아가서 조선 임금이 진실로 외국에 봉공을 바란다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겠느냐? 아니면 네 놈의 목을 내게 주겠느냐?